그러니까 찐다. 언니는 일단 인도의 길이 해보겠습니다. 할게요. 짜잔, 따라라란, 짜잔. 이거 드릴게요. 집에서 누나랑 인형놀이를 했다. 인형놀이의 이름은 파트너 놀이였다. 파트너 놀이는 너무나 재밌었다. 재미있었다. 네. 이거, 그리고 목이 있는 사람? 이쪽이 시작입니다. 네, 이거 볼게요. 좀 길어서 좀 빠르게 얘기했는데 좀 길어서요. 이렇게 할까요? 좀 오랫동안. 네, 이게 좀 센 것 같습니다. 네, 이 인형들이 이거 조그만 거 있죠? 이거는 인형이에요. 인형이 저 집에서 인형이 몇 개만 한 하나 둘 셋 넷 네 개예요. 한 개는 누나가 완전 한 3살 때 산 인형이랑, 그리고 또 한 개는 생일 선물, 한 개는 누나가 샀고, 한 개는 연수가 좀 돈이 부태줬긴 하지만 누나가 샀어요. 네, 이 네 개. 한 인형의 이름은 캔디고요. 또 한 개 이름은 소라, 또 한 개 이름은 유라, 또 한 개 이름은 이름이 맨날 바꿔요. 유리카랑 뚱이 맨날 바꿔요. 하여튼 유리카 뚱이. 그 유리카가 더 예뻐요. 네. 그리고 또 캔디는 구치단조 인형이에요. 팔목도 움직이고 여기도 움직이고 발도 여기 이렇게 움직이고 머리도 머리부터는 못 움직이는데 머리도 이렇게 움직여요. 와, 그래서 구치단조 인형이라고 부른다. 네. 루루루루. 이거 있죠? 이거는 저 침대를 그린 거입니다. 저 침대. 네. 이건 저고요. 이건 누나요. 네. 이름아. 이거는 12월 19일 화요일 때 쓴 거예요. 이게 오늘이에요. 네, 이제는 퀴즈 타임. 퀴즈 해야 되죠. O, X입니다. 알죠? 틱톡. 이때까지만 봐주세요. 네, 다 됐습니다. 시간 조금 끝났습니다. 보는 시간. 네. 저 밖에서 놀이를 했다. 1, 2, 3, 4, 5, 6, 7, 8, 9, 10. 정답은 DX입니다. 집에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또 누나랑 인형 놀이를 했다. 1, 2, 3, 4, 5. 정답은 5입니다. 5의 정답은. 그리고 또 네. 여기에 이 노래 이름은 그냥 이런 인형들이었다. 이 노래 이름은 그냥 인형들이었다. 1, 2, 3, 4, 5, 6, 7, 8, 9, 10. 정답은 땡. 파트너 노래였습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도 얘기도 해봤는데 어땠어요? 하셨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